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야 이거 말도 안 돼. 솔직히 주작 아닐까 싶은 사연이긴 한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세상은 미쳐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가져왔어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마누라가 나이를 속였어요. 그것도 무려 10년씩이나. 아이씨 어쩐지 몸 여기저기 막 쭈글쭈글 하더라니 아이씨 망할 인생 조졌네. 원제 마누라가 나이를 속였는데 이거 모르는 척 해야 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너무 열을 받아서 잠도 안 옵니다. 제 나이 올해 40살이고요 와이프 아 진짜 이 거지 같은 이제는 아내라고 표현하기도 싫은 이 소름 돋는 여자랑 짧은 연애를 하다 혼전 임신을 했고 그렇게 동거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는 아이도 낳고 세 식구 다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이는 태어난 지 8개월 됐어요. 저희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곳은 어느 식당이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고 있던 식당이었는데 이 여자가 손님으로 왔던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마주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익숙해져갖고 인사 주고받고 지내다 어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미 연인이 되어 있더군요. 꽁냥꽁냥. 사실 저는 원래 비혼주의자였습니다. 거기다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하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다 먹고 살아야 하던 놈이라 모은 돈이 없었죠. 한 푼도 없었어요. 반면 이 여자 저와 달리 비혼주의는 아니었고요. 자기를 좋아해주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는 게 자기 인생의 꿈이라고 말을 하던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 이 여자도 모은 돈이 거의 없다고 했어요. 연애할 때 둘 다 빈털터리죠. 아무튼 연애를 하던 중 임신이 됐는데 제가 먼저 그랬습니다. 야 나는 솔직히 잘 키울 자신이 없어. 지우는 게 어떨까? 이랬더니 자기는 절대 못 지운다며 죄를 지울 수 없다고 엉엉 울더란 말이죠. 그래서 저도 아차 싶어 얼른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 후 좁은 저희 집에서 다 같이 살게 된 겁니다. 뱃속 아이와 함께. 아 사설이 길었는데요. 지금부터가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연애할 때도 저를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8살이었는데 자기는 30살이라며 저를 오빠라고 불렀던 거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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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우리는 나이 차가 되게 많이 난다 이러면서 오빠는 나를 복덩이로 알아야 해 알았지? 이런 소리를 진짜 한 5,000번 정도는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했던 말 우리 나이 차 너무 많이 난다고 내 친구들이 말려 힝 이렇게 막 징징대며 우는 소리를 하면서 저를 막 그 늙은 죄인 있죠 어린 애 훔치는 도둑 그런 걸로 만들었는데 이때는 저도 제 스스로도 되게 미안하고 그랬거든요. 믿었으니까. 그런데 모든 걸 알게 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진짜 개시잘딱이었고 아니 소름이 쫙 끼치네요. 아무튼 그러던 중에 아이가 태어났고 얼마 뒤 출생신고를 하려고 구청을 찾아갔는데 구청 직원이 저희한테 묻더군요. 혼인신고도 같이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래 뭐 이건 뭐 당연히 해야지 싶어 별 생각 없이 그래 야 우리 혼인신고 먼저 하자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신분증을 두고 왔다며 다음에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별 생각 없이 그러자라고 했죠. 그리고는 그냥 그날 맛있는 거 사먹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응? 뭔가 이상해요. 바로 그 다음날 신고하러 가자 했더니 몸이 아프니 어쩌니 하면서 혼인신고를 피합니다. 그 뒤로도 계속 피했어요.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말이죠. 그래서 뭐야 이거 왜 자꾸 피하는 거야 뭐 문제 있나 등등등 이상한 생각이 슬슬 들기 시작했는데 최근 들어 갑자기 직장을 다녀야겠다 이러는 겁니다. 뭐 돈이 없으니까. 출산 전에 애견샵 디자인으로 일을 했던 만큼 이번에도 애견샵 디자이너 일을 하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바로 오늘이죠. 면접을 보고 온다길래 그냥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런 후 애기 재우고 게임 좀 하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엑셀 창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엔 이력서 하나가 보였어요. 급히 나간다고 안다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헐 이력서에 쓰여진 이 여자 나이가 진짜 와 보자마자 피가 역류하는 줄 알았어요. 32살은 개뿔 연애 당시 30살 그건 개뿔이야 개뿔 42살의 누나였습니다. 그래도
정말 혹시나 해서 막 뒤져봤어요. 특히 이 여자가 그 네이년 로그인도 해놨길래 거기 들어가서 회원 정보 등등 막 살펴봤는데 아 그지 니기랄까 42살이 맞네요.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 어쩐지 혼인신고도 그렇고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니 이런 미친 어? 전날 지 혼자 병원 다닐 때 저한테 맨날 그랬어요. 아 아빠 정재가 너무 늙어서 이래저래 검사할 게 너무 많아. 아우 개피곤해 등등등 온갖 헛소리 하면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더니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제가 아니라 지가 노산이라 온갖 검사를 다 했던 겁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는 아직도 안 했어요. 8개월이 지났는데 애 낳고 아이 호적은 이 여자 앞으로 돼 있는데요. 아 진짜 씨. 아무튼 아까 저녁에 그냥 다 까놓고 말을 할까 하다가 제 머릿속 정리가 안 돼가지고 아직은 얘기를 안 했어요. 아 그리고 저는 말입니다. 이 여자의 나이가 많아서 화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저를 늙은이 취급은 물론 죄인 취급했던 거 도둑놈 취급했던 거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빠는 나이 많은 할배인데 그래서 빨리 죽어버리면 나랑 땡땡이는 어찌 살아? 오빠 일하는 거 길어봐야 앞으로 20년이면 끝인데 그럼 젊은 내가 오빠 먹여 살리고 그것도 모자라 병수배까지 다 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조금이라도 젊을 때 더 많이 벌어오라고 등등등 맨날 첫날 이딴 소리 하면서 사람 기 팍팍 죽이고 아 오늘도 그랬어요. 집에 오자마자 오빠 오빠 나 다녀왔어 이러는데 몸에 소름이 아 진짜 어처구니 없네. 거기다 더 소름 끼치고 웃기는 건 바로 장모입니다. 장모 즉 이 여자의 엄마죠. 자네가 우리 딸보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네. 우리 딸한테 정말 잘 해줘야 하네 등등등 별의별 그지같은 소린 다 했었는데 아 참고로 이 여자는 외동딸인데요. 외동에다가 뭐 완전 뒤에 낳은 늦둥이라며 잘해주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참 멍청했던 게 말이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귀신의 씨인 건지 뭔지 분명 몸 여기저기 막 쭈글쭈글 했었는데 쭈글쭈글 했었는데 왜 그걸 진작에 눈치를 채지 못했던 걸까요? 아무튼 이거 모녀가 쌍으로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 이 여자의 엄마는 이혼만 3번 했고 폭력 전과 더불어 예전에 하던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사기 전과도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본인 말이고 진위 여부는 몰라요. 여튼 그런 자신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견례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름길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에게 처음 인사드렸을 때 이 여자 엄마가 저희 엄마가 이 여자에게 나이를 물었는데 분명 자기 입으로 그때 당시 30살이라고 했었거든요. 이야 이거 완전 진짜 미친 여자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금방 뭐 헤어질 사이도 아니고 임신까지 한 여자가 애 낳고 같이 살아갈 여자가 왜 이렇게 정신 나간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이거 뭐 그냥 눈 감고 이대로 덮어줘야 합니까? 예? 아 진짜 돌아버리겠는데 이거 뭐 어찌 해야 하는 겁니까 이거? 어? 어떻게 하면 좋은 거야 이거? 1번 아니 나이를 속였니 어쨌니 이런 거 다 떠나서 그 애가 진짜 네 새끼는 맞는 거야? 이게 나이보다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은데 2번 그래봐야 쓰니보다 2살 많은 건데 처음부터 알고 시작했으면 진짜 별거 아닌 건데 그 여자가 쓰니를 속이기 위해 계속 거짓말하고 또 오빠는 늙었니 어쨌니 이랬던 게 너무 소름끼쳐요. 저런 종자는 뻔합니다. 나이만 속인 게 아닐 거예요. 결단코 그런 만큼 파내면 양파처럼 계속 나올 거야. 애가 걸리면 양육비 주고 헤어지고 키우고 싶으면 양육비를 받고 갈라서야죠. 어찌됐든 그만둬야 한다 이겁니다. 거짓을 바탕으로 시작한 관계가 가봐야 뭐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안 그래요? 3번 아니 이게 지금 뭔 개소리야. 어? 애까지 낳았는데 양가 부모가 서로 본 적도 없다. 거기다 내 새끼 낳아준 여잔데 나이도 모르고 인적 상황도 잘 모른다. 아니 비혼주의라면서 뭔 결혼을 이따구로 했어. 혼인신고 전이라지만 개 웃기는구만. 깔깔깔깔깔깔. 너 솔직히 말해 식당이 아니라 어플로 만났지 어플로. 어허? 소개팅 어플. 4번 그러게 잘 좀 보고 연애했어야죠.
서장훈이 맨이 하는 말 못 들어봤어요? 신혼이 불분명한 사람이랑 쉽게 만나지 말라잖아. 아무나랑 무작정 만나서 연애하고 그 나이 먹고 피임도 제대로 못해 임신하고 거기다 그런 여자랑 동거도 모자라 애까지 낳았냐? 에휴, 제대로 못 알아본 네 잘못이지 누굴 탓하겠어. 연애하며 아무 생각 없이 그지거리 꽁냥거릴 땐 되게 좋았지. 그 여자 행동하고 말하는 것만 봐도 과거에 무슨 일을 했을지 대충 상상이 간다. 심지어 장모라는 여자는 이혼 세 번의 폭력 및 사기 전과라니. 헐. 그런 엄마 밑에서 그 여자가 얼마나 잘 자랐을 것 같아. 화류계 출신일 확률 99.9%. 끼리끼리 모전 여전이야. 꽃이다. 5번. 아니 근데 여자가 연예인도 아닌 이상 10살이나 속인다는 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아니 아무리 연예인이라 해도 얼굴 막 가까이서 보면 나이 먹은 티 난다고 하는데, 그리고 여자 30대와 40대는 확 차이 나지 않나요? 그 정도도 구분이 안 되는 건가? 왜 그래? 눈깔이 썩었어? 왜 그래? 혜태 눈깔이야? 아니면 그 여자가 진짜 여신 같은 느낌인 건가? 그런 건가? 대댓글. 쓰니도 느꼈다잖아요. 여기저기 쭈글쭈글 했다고. 그런데 귀신의 씨요. 생각을 못했던 거야. 아마 이거는 쭈구리 귀신이 붙었나 봐요. 이거는요. 쭈구리 귀신이 아니고 그... 똘똘이 귀신이 붙어서 그런 거야. 사타구니한테 지배를 당하면은 모른다니까. 에이, 거지 같아. 근데 이 거짓말이겠죠, 이거? 설마 진짜일까? 모르겠네. 나도 모르겠다.